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선,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스포츠.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와 함께 오늘 하루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 기자님. 네. 앞에서 유승민 IOC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 평창 올림픽 단일팀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네. 이게 좀 현실적으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께서 뜻은 알겠는데 너무 실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그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그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네. 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재 대회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와서 예. 또 협상할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예.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엔트리가 23명인데요. 네. 또 북한 선수가 들어오는 만큼 또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 꿈을 접어야 하는 문제도 그러니까요. 있어서 또 국민들도 현재 그 이런 그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이고 또 설문조사합니까? 그 포털사이트에서 이거에 대한 뭐 찬반 의견을 묻고 있는데요. 네. 80에서 90% 이상이 또 이걸 반대하고 있어서 네.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아유 너무 설문조사 좋아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유소연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했다면서요. 네, 오늘 그 유소연 선수가 미국에서 열린 예. LPGA 투어 또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예. 최종 합계 18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이번 대회 우승으로 그 태국의 쭉한둑한 선수를 따돌리고 예. 세계 1위로 올라섰는데 예. 또 신지혜와 박인비에 이어서는 또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 쾌거입니다. 지난번 그 한 달 전인가요? 쭉한둑한 선수가 우승했었죠. 우리나라 선수 물리치고 그죠? LPGA에서. 네, 맞습니다. 예. 쭉한둑한 선수가 최근에 그 페이스가 좋아서 네. 또 세계 1위로 올라섰었는데요. 네. 유소연 선수가 그 지난 4월에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을 또 차지했고요. 네. 또 올해 LPGA에서 그 가장 먼저 2승고지에 오르면서 예. 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북한은 LPGA 선수 없습니까? 골프 치는 선수, 여자 선수가? 아, 네, 제가 지금 알기로는 현재 그 상위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없고요. 없는 것으로 예. 알려져 있고요. 예. 또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는 올해 16개 대회가 열렸는데 네. 또 무려 8차례나 우승하면서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이 LPGA지 KLPGA네요. 보니까 코리아 LPGA네요. 정확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예, 축구 대표팀 기술위원장이 저번에 저 슈틸리케 감독하고 같이 물러나섰죠. 이용수 네. 위원장이 그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슈틸리케 감독과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네. 그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성적 부진을 이유로 네. 동반 사퇴했고요. 네. 또 오늘 그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네. 또 새로운 기술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네. 또 차기 사령탑 그 선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앞에서 네. 유승민 위원도 마신령 스키장 활용 문제를 이야기하던데 지금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맞습니다. 사실 북한 마신령 스키장이 네. 그 현재 남북 분산 개최에 대해서 또 정부 측에서 그 제기를 했는데요. 네. 그 사실 그 올림픽을 위해서는 그 테스트 이벤트를 그렇죠. 1년 전에 치러야 합니다. 네, 경기를 예. 치르다가 예를 들어서 예. 뭐 전기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럼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 외국 선수들이 거기서 경기를 치른다고 했을 경우에 예. 또 안전상의 이유로 동의를 할지도 미지수고요. 그럼요. 현재 여름이라서 지금 당장 그 거기서 테스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스키장이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한 시설인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또 위원장의 또 선전 정치로 활용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서 예.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이건 무리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민 기자도 평창 올림픽 때 많이 바빠지시겠지만 하여튼 뭐 준비를 좀 단단히 하는 가운데 이런 변수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은 좀 생각을 해가시면서 말씀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의 말이 하나의 국가의 정책이고 의지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또 이번에 좀 이런 그 급작스러운 추진에 대해서 네. 또 국내외에서는 좀 세심하게 또 사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았냐 그런 예. 지적도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장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 끝! 칠 외치는 그날까지 리빌딩 코리아. 네, 오늘도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오늘은 무엇을 한번 주제로 다뤄보시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문화 정책 중에서 네. 좀 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역사 예. 관련된 내용하고 예.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문화재 관련된 내용들 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일반인들은 좀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가 예.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가 됐었고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이제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그 역사 분야와 문화재 분야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될지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정조 시대하고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예. 오늘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한편 그 지금 역사 정책을 담당할 분이 누구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 조광 그 국사편찬위원장이죠. 예. 예. 네, 고려대 국사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예. 저는 뭐 아주 각별하지는 않지만, 예. 여러 차례 이제 그 강의도 좀 들어보고, 예. 또 학회에서 좀 뵀는데, 예. 제가 사실 그 가장 존경하는 역사학자분이십니다. 아, 예, 굉장히 예. 합리적이시고, 예. 또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아마도 역사학계를 잘 이끌어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네네.이 임명됐습니까? 네, 임명됐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뭐라 그럴까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선 전공이 뭡니까, 이분은? 원래 그 조선 후기 서학 전공입니다. 네, 사실 좀 독특한데 이분이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원래 네. 그 카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 교까지 들어가셔서 예. 뭐 사제 서품 직전에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조선시대 서학 전례와 예. 서학 사상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예. 관련해서 이제 실학 공부도 같이 하셨죠. 그래서 예. 조선 후기 이제 실학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좀 예. 쓰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학이 갖고 있는 개방성 예. 또 이제 실증성 예. 또 실학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자주성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셨 셨고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예. 앞으로 그 문재인 정부의 역사의 어떤 방향성들 이런 것을 이제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우리 국사학계에서 네. 그 실증사학이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실증사학이 사실 일제 시대 때 네네. 식민사학의 하나의 또 이용된 도구였습니다. 아, 뭐 그건 맞는 이야기죠. 근데 예. 그 여기서 말하는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개념이 좀 다른데 네. 사실 그 실증사학은 이제 독일의 그 랑케 사학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공자가 이야기했던 수리부작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저술은 하되 창작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네.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의 식민사학의 어떤 실증사학으로 등장을 하는데 네. 실증사학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어떤 역사가들의 어떤 상상력 혹은 네. 역사가들의 사관을 갖다 철저히 배제한다는 그런 입장이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이 실학에서의 어떤 실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 조금 더 고증된 것들이지 그런 자유로운 상상과 창조적인 어떤 사관들 네. 이것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이 조광 교수를 비롯한 현재 이제 상당히 많은 역사학계가 이 식민사학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자유로운 역사 해석들 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사를 이제 저희들 스스로가 해석한다는 거는 참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번 문재인 정부의 역사 정책에 기대를 걸어보는 건데 예, 우리나라의 그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네. 왜냐 그러면 대한민국 사학이 사학이라고 하는 건 서양학문이기 때문에 사학이라고 하는 거고 네. 역사학문이 한 이렇게 스승 밑에서 또 다른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가 하나의 학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여쭐려고 예, 하는지 지체실 예, 뭐 겁니다. 딱 이제 옵니다. 예. 예, 서울대 사학과 연대 사학과 고대 사학과 네네. 그다음에 서울대 사학과가 건국대 사학과까지 정국을 주름잡는 네. 네. 하나의 그
학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주류와 비주류 중에서 네. 대한민국 역사를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학파가 어딥니까? 글쎄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뭐 이제 다양한 이제 학파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조광 교수님은 어느 쪽입니까? 조광 교수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고려대학교 사학과 출신이니까 예. 어쨌든 그 아남학파라고 이야기하면 또 맞을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학파의 이제 상징적인 인물인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서울대 국사학과의 그 이병도 선생의 어떤 후예들에 대한 네. 내용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뭐 일부 지금 이제 최근에 유사 역사학이다 뭐 이제 예. 이런 비판을 통해서 예. 유사 역사학자로 이제 이야기되는 숭실대 출신의 이제 이덕일 선생 같은 경우 한가람 역사연구소장인데 네. 이분이 이제 일관되게 비판하는 그 서울대 국사학과의 식민사학의 문제 네, 네. 뭐 이건 좀 뭐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네. 그러나 실제 그렇게 역사학을 해왔다 하더라도 네. 제가 만난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들의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네.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섰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예전의 식민사학의 어떤 경도된 어떤 역사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역사학의 한 이렇게 부분을 발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예. 그것을 갖다 뭐 식민사학에 이런 뭐 대항하는 글을 쓴다고 해서 그것을 유사 역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네. 뭐 강단 역사학이다 혹은 재 역사학이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용어상으로 맞지 않고 예. 어쨌든 그거 이 부분들에 대한 주류의 어떤 역사학이냐 혹은 비주류의 역사학이냐 예. 뭐 이런 정도로 접근하는 것들은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주류와 비주류를 여쭤봤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제가 예. 느낄수록 예. 우리 곽 교수님은 예. 역사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같아요. 아닙니다. 탁월하까지는 예. 아니고요.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 문제 이렇게 뭐 질문하는 내용이나 예.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나 예. 고수예요. 고수. 아닙니다. 고수 아니고요. 예. 그냥 과찬의 말씀이고 정조시대 역사 분야의 정책을 한번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왕 자신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아니 뭐 보통 많은 분이 아니죠. 그렇죠. 경연의 어떤 80% 이상이 역사 예. 공부였었으니까요. 예. 왜 역사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고대 사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근대 사회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예. 어쨌든 그 당대 시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바로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유사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에 예. 대한 이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예.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전기를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것은 이제 그런 위대한 인물의 어떤 좋은 것들을 따라 배우자라고 하는 것들이고 네. 역시 그 정조 같은 경우도 혹은 뭐 그 이전 국왕들도 다 마찬가지로 네. 역사 속의 인물 연구를 통해서 네. 자신을 갖다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역사관과 네. 정조의 역사관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까? 글쎄 그것을 지금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늘 그런 이야기 했죠. 자기 원래 그 역사 공부하고 싶었다. 사학과 가고 싶었는데 예. 그렇게 못했다. 그래서 예. 이제 본인이 최근에 이제 그 좀 뭐 이런 얘기 드려도 죄송한 괜찮습니다. 해도 괜찮지 예. 모르겠지만 예.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예. 예. 가야사 연구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 사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학계에서 예. 왜 대통령이 예. 가야사 연구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거론하느냐 예. 이거를 뭐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크게 역사 발전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예. 특정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학계 반발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고 예. 어쨌든 그 대통령이 예. 역사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그런 예. 관심 속에서 가야사 부분이 이렇게 그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고대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실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 가야사 문제는 굉장히 예. 그 역사 연구가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냐면 예. 일제강점기에 가야사 연구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그 이 도래인들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실제로 일본에서 나온 연구에 예. 그 가장 중요한 고대사 부분이 일본의 도래에서 일본의 어떤 그 국가 지도자 체제를 갖춘 사람들이 80% 이상이 네. 백제인들이 아니라 가야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역으로 가야사의 부분을 갖다 고대국가 체제로 부각시키지 않고 가야가 임나일본부라고 해서 일본의 속국이었다라고 완전히 매도한 역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문재인 정부 쪽에서 그런 일본의 어떤 역사 네. 논쟁을 갖다가 더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예. 예. 가야사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정조시대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느냐. 그렇죠. 사실은 그 정조가 내세웠던 역사관은 주체적 역사관 아주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 중국과 차별화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많은 선비들이 어쨌든 이 우리 역사가 중국의 역사의 하나였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가졌어요. 네. 그러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와 분명히 다르고 네. 독자적 국가였다라고 하는 사실들 네.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국왕이 이제 주도적으로 고대사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 규장각의 검서관이었던 유득공에게 발해 역사를 정리하게 한단 말이죠. 예. 그 이전까지 발해와 관련된 그 독자적인 역사서는 없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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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국왕이 발해사와 관련된 역사 연구를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득공이 쓴 발해고 서문이에요. 예. 그 서문에 보게 되면 전하가 나에게 그 발해의 역사를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만이 아니라 예. 전하가 보던 예. 규장각에 있는 비밀 기록들, 올해 국왕들만이 예. 보던 기록들을 갖다가 예.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인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 발해의 역사를 갖다가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사실들. 예. 그런 것과 이제 연관해서 이 그 민족 시조 연구를 갖다 대대적으로 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군에 대한 연구 예. 그리고 단군능에 대한 이제 그 야. 지금 평양에 있는 단군릉 그게 영조 때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정조 때 대대적으로 이 취재하고 수리를 하거든요. 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고구려의 동명성왕 또 백제 온조 예. 그리고 신라의 혁거세 예. 가야의 수로왕 모든 왕릉과 사당을 재정비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예. 야, 이분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체적 역사를 갖다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구나.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 물론 이제 당시에 군사적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예. 청나라와 맞대결할 힘은 없었지만 예. 그러나 내부적으로 어쨌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조선의 역사를 자부하자 예. 이런 의지가 굉장히 컸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죠.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이해가 됐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가야사 연구는 대한민국이 일본이 자꾸 이런 방송용으로 접근하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추근덕거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확실히 해두면 네. 저는 사실 올해 초에 산청을 다녀왔었습니다. 아, 예, 경남 예, 산청. 예. 네네네. 거기 가면은 구형왕릉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형왕릉이 있죠. 가야국 마지막 예, 왕이지 않습니까? 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진짜 뭐 어저버 태평선으로 예. 어느 뭐 김유신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죠. 그런데 예, 예. 그분 능이니까 그대로 어느 정도 보존이 되겠지. 예, 예. 다른 가야국 능은 별로 없어요. 예. 고령의 대가야나 그렇죠. 이런 것도. 그래서 가야국 역사를 정말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쪽 지방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이게 어떻게 일본 왕국 관서 지방에 네. 왕국을 건립을 했고 관동 지방의 무사들과 대립 과정에서 일본 역사가 쓰여졌는지를 안다면 일본 앞에서도 야 인마 형님들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야사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고 왜 그러냐면 가야사 연구를 해봐야 먹고 살기가 지금 힘들거든요. 그죠. 예. 예. 참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말에 이 학문에서도 인문학 특히 역사학이 인기가 없는 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조선시대 전공해서 겨우 이렇게 역사 연구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참 이 학자니까 이렇게 버텨내시죠. 일반인 같았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도 뭐 인사하고 정심을 나누다가 네. 방송에서 책임 나오는 한국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사람. 네. 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왜냐하면 네. 한국 역사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다. 이거를 예능화시켜서 하나 예능 프로에서 다루잖아요. 뭐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죠. 예, 저는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조선의 강력에 대한 연구 지시가 있었다는데 강력이라는 게 뭡니까? 영토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동북아 역사 지도.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도종환 장관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폐기하게 했다. 뭐 그 부분이 맞는데 왜 폐기하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네.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지리를 배울 때 역사를 배울 때 역사 부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사실 아무도 안 봤어요. 예. 아무도 안 봤는데 그것만 잘 보면 역사 공부 다 할 수 있는 저는 거였거든요.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대단하시네요. 예. 그런데 그 역사 부도에는 각 시대마다 우리나라 영토의 어떤 그 위치들이 변화.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압록강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고구려 예. 때는 저 위에 요동반도 위까지 예. 가느냐. 바로 이것이 이제 강역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조는 우리 강역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강역이 영토가 어디였는지를 밝혀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민족주의자시네요. 아니 뭐 굉장한 민족주의자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근데 뭐 당시 조선의 국왕이 민족주의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네. 요즘이야 이제 민족주의 탈민족주의가 나오고 있지만은 세계화 시대니까 네. 그러나 그 시대는 저는 뭐 당연히 민족주의자여야 한다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강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연구하게 했고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한테 이제 지시를 했는데 그런데 네. 뭐 다산 선생이 연구하다가 이제 정조 돌아가시고 나서 네. 정조 때 이제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러셨군요. 강진으로 유배 가서 어쨌든 그 선대 왕의 지시를 갖다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아방강역고라고 하는 네. 아주 위대한 이제 저술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조가 어떤 면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신하들에게 조선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고 왕권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뜻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역사 연구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국가 권력을 갖다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 그죠. 뭐 예전에 그 이 나치 같은 경우가 네네. 역사 연구를 갖다가 굉장히 뭐 주도하기도 했었으니까 예.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존중을 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민간에서의 나오는 어떤 역사 인물들 네. 그러니까 그 정조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간에서 존중되는 인물들에 대한 그 역사 연구를 하게 하는 거죠. 네. 바로 뭐 이순신이라든가 이순신. 아니면 뭐 임경엽이라든가 아니면 김덕령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연구를 하게 하고 또 민간인들 중에서 또 네. 역사 속에 남는 인물들에 대한 뭐 네. 연구 그래 설화 같은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 네. 결국 이제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일종의 그 국민 통합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무엇을 역사 정책으로 내세운지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리빌딩 코리아의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곽수정이라고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시고요. 인터뷰는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비가 아주 잘 오고 있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